안녕, 친구들. 작은 쑥쑥이에요. 자, 오늘은 예쁜 원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 봐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허리도 찰록 들어간 예쁜 원피스예요. 짠. 자,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원피스를. 자, 색종이 한장 필요하고요. 뭐 양면 색종이나 단면 색종이 아무거나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접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운데 여기 원피스 만들고 나서 가운데 이 부분을 좀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가위 필수. 자,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그러면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십자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쓱쓱쓱. 자, 펼치고 자,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쓱쓱쓱.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위아래 반을 접어주세요. 가운데로 사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모아서 접어줘요. 자, 위쪽은 아래로. 자, 요렇게. 그리고 이제 치마 요 아랫부분이 될 부분을 펼쳐서 뒤집어서 조금만 접어줄게요. 이렇게 밑단, 아래 치마 단인데 한 5mm나 7mm 정도? 요 아랫부분을 접어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접고 다시 자, 요 모양대로 이렇게 접어줘요.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 있죠, 친구들. 여기 가운데, 가운데보다 조금 위쪽, 한 1cm 정도 위쪽에 이렇게 해서 요 끝부분까지, 이제 끝부분에 다 접힐 때까지 이렇게 접어줘요. 자, 요렇게. 자, 보면 가운데 선은 여기예요. 조금 위에 접었죠? 자, 오른쪽도 왼쪽에 맞춰서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자, 요렇게 여기까지. 여기가 가운데 표시선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접어볼까요? 앞에서 보면 예쁜 아래 치맛단이 완성됐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접고, 자, 위쪽은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위쪽은 일자로 요 끝부분을 일자로 한 2, 3mm 정도? 여기는 이제 소매 부분인데 아래 단처럼 똑같이 통일성을 줄 거예요. 이렇게. 찢어졌어. 자, 그리고 여기 했다면 왼쪽도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자, 찢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 이렇게 살살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작은 쑥쑥이 손이 커서 찢어진 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조금 크기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접었어요. 자, 접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래처럼 똑같이 접어줘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하고 요 끝부분 끝까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쓱쓱쓱. 자, 이렇게. 왼쪽도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짠! 접었어요. 자, 이렇게. 위아래에 이렇게 통일성을 줬어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 가운데 말고, 여기와 아랫단이 만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까지 이렇게 앞으로 접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접었죠? 자, 그리고 다시 요 부분이 조금 남도록, 요 부분이 좀 있도록 공간을 주고, 한요 정도? 요 정도만 접어줘, 다시. 위로 이렇게. 요 정도 접으면 될것 같아요. 요 위에도 공간이 좀 생기도록 하고, 요 정도 접어줄게요.
반대로 이렇게 잡아줘요. 자, 짠. 자, 이렇게 언뜻 보면 위에보다 아랫부분이 조금 더 커 보여요. 넓어 보여. 그렇게 만들었으면 잘 된 거예요. 윗부분이 조금 짧도록. 자, 이제 허리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 자, 뒤집어서. 자,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요. 삼각형! 짠! 자, 삼각형 완성! 이렇게. 자, 친구들, 왼쪽, 오른쪽 둘 다 만들어 봐요. 삼각형! 이렇게. 짠!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좀 중요한데, 우리 친구도 손가락이 작아서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슥슥이는 커서, 자, 요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요 부분. 여기 벌려줘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아, 벌릴 수 있겠다. 나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벌려주는데, 요 라인이 밑에까지 이렇게 오도록. 자, 먼저 보여줄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누르지 말고, 밑에. 자, 요렇게. 짠, 무슨 말인 줄 알겠나요? 여기를 벌리고, 요 끝까지 이렇게 접어줘요. 벌려서. 그리고 이렇게 꾹꾹 손톱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눌러줄게요. 자, 왼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을 벌려서 그대로 누르지 말고 요 밑에까지 이렇게 밑에까지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줘. 손톱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꾹꾹 눌러줘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윗부분도 위로 접어줘요. 삼각형으로. 접어주는데 요 부분,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까지 끝까지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친구들. 손톱으로 끝까지 꾹 눌러줘요. 이렇게. 자, 라인이 생겼죠. 자, 이쪽에도 왼쪽도 이렇게 접어주는데 요 위쪽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줘요. 자, 됐어요. 오, 꾹꾹 누르는데 온 힘을 다했더니. 자, 앞에 볼까요? 짠! 오, 허리 라인 생겼어요. 그쵸? 위쪽이 조금 더 짧아도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위쪽이 좀 짧은 게 귀엽더라고요. 이봐요. 원피스처럼. 위에 좀 짧고 길고. 그쵸? 근데 지금 이거는 두 개 비슷하다. 어쩔 수 없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드디어 가위의 차례. 쓱쓱쓱쓱쓱. 자, 가운데 부분을 잘라줄 건데요. 1cm만 이렇게 잘라줘. 자, 그리고 여기 끝까지 앞으로 접어줘요. 요 부분까지. 손톱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왼쪽도 여기 끝까지 이렇게 내려서. 자, 이렇게. 짠. 요렇게 그냥 둬도 예쁘지만 요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가위로 라운드 이렇게 둥글게. 자, 이쪽도 가위로 라운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글게 잘랐어요. 짠! 어머나, 예쁜 원피스가 완성됐네요. 자, 너무 예쁘죠, 친구들? 자, 이렇게 접어봤는데 조금 더 작게 접어서 엽서 같은 곳에 붙여서 이렇게 꾸며도 예쁠 것 같아요. 여러 개 접어서. 자, 오늘 예쁜 원피스를 한번 같이 접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작은 슥슥이와 같이 성공한 친구들 좋아요 클릭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로 다른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